집에 손님 초대했을 때 해주면 정말 좋은 음식 하나 알려줄게. 불고기 버섯 말이 전골. 시작. 먼저 불고기 온 고기에 팽이 버섯을 올리고 돌돌 말아줘. 원래는 느타리 버섯까지 돌돌 말아서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더라고. 느타리는 그냥 넣을 거야. 요리 유튜버가 요리하기 귀찮다는 건 경찰이 도둑 잡기 귀찮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요? 사퇴하세요. 시끄러. 이제 냄비에 배추, 느타리 버섯, 양파, 애호박, 당근, 소고기 팽이 말이, 만두, 대파, 표고 버섯을 넣은 다음. 근데 이렇게 예쁘게 싸우면 뭐하나요? 어차피 끓이면 다 섞여버릴 텐데. 그 전까지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쌓는 거란다. 너무 보여주기 식이잖아. 다진 청양고추, 고춧가루, 국간장, 진간장, 설탕, 고추장, 다진 마늘, 된장, 다시다를 넣고 만든 양념장을 올려줄 거야. 마지막으로 물과 쯔유를 섞어서 초간단 육수를 만든 다음 부어주면 버섯 불고기 전골 끝이란다. 여기엔 우동사리나 라면사리를 넣어도 맛있지만 불린 실당면을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 뚝딱.